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개발을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2차 대전 중에 했고요.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도 핵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핵개발에 성공도 하고 핵보유를 했는데 포기를 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아공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핵개발을 한 이유가 참 뭐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남아공의 핵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맨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보적인 위협을 주는 나라가 주변에 없어요. 전부 다 남아공이 국력을 압도하니까요. 근데 남아공이 갑자기 핵개발을 하고 핵개발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남아공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풍부한 우라늄 보유에서 시작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 년 동안 남아공의 우라늄은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적절한 우라늄 공급 확보를 위해 팔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들은 남아공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게 많았죠. 그러니까 남아공 내에 우라늄이 많았습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 기구에는 세계 우라늄 총 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남아공이 34만 1천 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양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남아공도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도 핵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평화 목적을 위해 핵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1969년까지 Y플랜트라고 실험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까지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이 공장이 산업용을 위한 기술적 테스트와 새로운 상업 기회를 열기 위한 의도로 건설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부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은밀하게 핵무기를 조금씩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아공이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남아공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입니다. 이게 남아공 입장에서 안보가 제일 위협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아파르테이트 정책으로 인해서 남아공은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남아공에서 실시된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그냥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당장 흑인은 대도시 중심가에 살지 못하기도 했고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폭행 등 범죄를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는 남아공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전 세계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에서는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 터지면서 모잠비크와 앙골라가 아프리카 흑인 국가가 되게 됩니다. 남아공과 이웃에 있는 모잠비크의 독립 세력들은 인종차별로 인해 고생하는 남아공의 흑인들을 지지하면서 남아공을 점차 압박하기 시작하였고요. 남아공 바로 북쪽에 있던 백인 국가인 로디지아도 1973년에 영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흑인 게릴라가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짐바브웨로 바뀌게 되었죠. 심지어 쿠바군은 1975년부터 앙골라에 쿠바군을 배치하면서 공산권의 위협도 생기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남아공은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의 포위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인근 흑인 국가들이 공산 게릴라와 손을 잡고 침공해 올 것을 두려워하며 핵개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1977년에 칼라하리 사막에 만들게 되는데요. 200m 깊이의 테스트 수직갱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고농축 우라늄 없이 핵실험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었죠. 근데 이 핵실험 장소가 소련의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후 미국 정찰 위성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면서 남아공의 핵개발이 들통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는 남아공에 격렬한 항의를 하게 되었죠. 아파르테이트를 한 것도 모자라 핵개발 의혹까지 있었으니 불량 국가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엔 안보리에서는 1977년 11월에 남아공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결의를 채택하였고요. 심지어 유엔 총회 참석과 유엔 산하 단체들에서의 활동 등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까지 시행해버렸죠. 그냥 남아공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핵에너지가 선진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남아공은 국제원자력 에너지 이사회에서도 추방이 되었죠. 이렇다 보니 남아공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남아공은 더더욱 핵개발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78년 1월 앞서 말씀드린 Y플랜트에서는 첫 번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조립된 핵장치까지 개발 완료되었죠. 남아공의 핵개발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1978년에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1979년 7월에 전체적으로 7개의 핵장치 제조를 완료해버린 것이었죠.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은밀히 개발한 덕분에 빨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아공이 빠르게 핵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건 의혹이긴 합니다만 거의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77년에 남아공 우라늄 50톤에 30g의 삼중수소를 거래했으며 1980년대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1977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군사기술의 양도 및 최소 6개의 핵폭탄 제조를 포함하는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핵실험 장소를 제공하고 실험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벨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벨라 사건은 남인도양 해상에서 원인 불명의 강렬한 성광을 포착한 곳인데 이게 이스라엘이나 남아공 두 개국 중 한 곳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남아공은 빠르게 핵개발에 성공하였고요.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 핵장치들은 핵폭탄이 되어 무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한 데도 성공하였죠. 남아공이 공격수단까지 확보한 데 성공하였고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국제 고립이 되었던 남아공이 궁여 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었죠. 남아공은 이후로 꾸준히 핵탄두를 늘려왔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종료될 당시에는 총 6개의 핵탄두와 제작 중인 1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에선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남아공의 안보적 위협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남아공은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의 포위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1988년에 남아공과 쿠바, 앙골라가 3국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협정은 앙골라에서 남아공과 쿠바군이 철수를 하고 나미비아를 독립시킨다는 3국 간 협정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남아공은 안보적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989년 남아공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국제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핵무장 포기와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내세우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남아공은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게 제공을 했고요. NPT에 가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IAEA와 1994년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핵탄두 6개를 전부 다 해체하면서 비핵화 국가가 되게 되었죠. 이후 아파르테이트가 철폐가 되면서 남아공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은 풀리게 되었고 남아공은 다시금 정상국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공동핵개발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요. 남아공이 비핵화를 함에 따라서 남아공은 국제 압박으로 인해 잃어가던 성장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에 남아공은 펠린다바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프리카 비핵지대를 선언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었죠.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포위로 인해 안보 위협을 느끼고 핵개발을 시도했고 실제로 핵무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박이 이어지면서 남아공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아공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